안녕, 현수님 가치입니다. 오늘은 구멍 속에 달아. 저가 이거 주자. 아까 옛날에. 두 번째 알려줄게요. 시내 치곤 큰 시내였지까지 읽었잖아요, 우리가. 그럼 읽을게요. 할아버지는 뭔가를 골똘히 생각듯 했다. 슬고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이어가길 기다렸다. 그런 시내가 애 뚜껑에 씌워놓았으니 지향이 덮친 거야. 그러면 할아버지도 청계장이 폭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슬고는 뉴스에 나온 얘기를 하긴 하고 싶어 계획이 덮치지 않고 물었다. 하지만 어떻게 하든 그런 일은 없도록 해야지. 그 사이에 책을 사러 온 사람이 대화가 잠깐 끊겼다. 손님이 나가자 할아버지가 다시 말에 이었다. 청계천 이름은 원래 개천이었어. 한자의 뜻은 열린 내이기도 하고 흔히 쓰인 말은 그냥 개천이지도 했지. 아무튼 한자 말대로 하면 닫혀있지 않고 열려있는 내라는 뜻인데 지금은 이름하고 반대로 닫힌 애가 되었으니 원참 하라고 침을 한번 긁고 삼킨 뒤 다시 말이 이었다. 그런데 가진 것이 없거나 시골을 막 올라온 사람들이 개천으로 모이기 시작했어. 움막집을 지킨 독이 앙성막춤이었거든. 할아버지가 숨을 거느라고 말이 멈춘 사이 슬거가 서둘렀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 사이다 냇물이 떨어진가 에요? 그래서 뚜껑이 덮는지 시냇대로 내일을 덮어버린 거예요? 슬거는 호기심을 잃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은근히 못당했다. 냇물이 떨어진 건 옛날부터 서울 시내 하수도 물이 이로 흘러내려서 그런 거고 서울이 커지면서 차량이 자꾸 늘려나니 길도 좁고 해서 시내를 통째로 덮어 길을 낸 거지. 그렇지만 뚜껑이 덮는다고 물이 깨끗해지는 건 아니잖아. 그야 물론이지. 슬고는 머릿속으로 뚜껑이 덮이지 않는 청계장을 그려보았어요. 시골 고양이의 시내처럼 폭이 넓어질 것이다. 그리고 내과의 양쪽으로 버드나무가 뿌리진 늘어지고 있었을 30m. 세고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아이고 할아버지 하듯 할아버지가 다시 말이 이었다. 옛날에 여름에는 내과 양쪽에 버드나무가 보기에 시원스러워 서 있어서 비 온 뒤 모처럼 맑은 물이랑 또 흐른 물이 나리며 아이들이 버드나무 안에서 신발을 벗어놓고 물속에 드나물었다. 엄마들이 이불 같은 큰 빨래감을 가져와 나와 빨래하곤 했지. 그런데 슬고야. 할아버지는 슬고를 부른 다음 잠시 말이 쉬었다. 슬고는 가슴을 주이며 이어질 할아버지의 말의 귀를 기어왔다. 슬고는 이런 마음이 아닌지 몰랐는지 할아버지는 느릿느릿 계산대와 책상 위에 주전자에서 물 한 잔 천천히 마시고 숨을 크게 내쉰 다음 내신 뒤 이야기를 계속했다. 청계천 주변에는 옛날 사람부터 많이 살았어. 특히 서울에 올라온 사람들이 우선 들어가 집이 살 집이 없잖아. 그런 사람들은 청계천으로 많이 물러들었지. 다리 밑에 새우 잠이라도 청하란 말이야. 청계천 다리를 막았어요? 그럼 내 다리를 건너면 다리가 필요했지.
여름은 큰물이었지만 물이 꽤 많이 불었거든. 그땐 다리 없으면 건널 수 없었어. 네, 오늘 이만 그만 이겠습니다. 네. 오늘 다음번에 또 봐요. 빠이빠이. 빠이빠이.